오늘은 간단한 영상인데, 김프 이제 새로운 버전이 생겼죠? 이런 새로운 버전인데, 모자이크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간단하죠, 모자이크는? 이거 왼쪽에 이거 눌러서, 선택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 눈을 모자이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클릭해서 필터, 아니면 여기서 필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필터 중에 요거는 전체로 되는 거고, 요거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모자이크, 픽셀 모자이크, 요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높일수록 픽셀이 늘어나요. 그쵸?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면, 잘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잘게. 아주 잘게 됐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쪽 손에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뜨잖아요. 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하면 좋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모자이크 다시 이제 요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누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더 진하게 하면 더한번 누르면 되고. 한 번밖에 안 되네. 다른 거는 계속해서 이제 진하게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모자이크. 간단하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뒤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도 다양한데 필터 중에 이제 다른 필터도 있죠? 이제 유리 같은 느낌? 그쵸? 우리가 흔하게 번지는 거 있죠? 번지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또 이쪽 밑쪽 밑쪽 그리고 더 이렇게 더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더 진하게 완전히 안 보이게 돼요. 이제 컨트롤 Z를 많이 눌러서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원상 복구하려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자이크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질감, 그쵸?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이제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장하려면 내보내기 하시면 되죠. 덮어쓰기 아니면 다른 이렇게 이걸로 이거 새 이름으로 해서 100% 하시면 돼요. 뭐 50%, 뭐90% 나오는데 100% 그래야지 선명하게 나오겠죠. 필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필터 이제 추가한 거는 GMIC 필터죠.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검색하셔도 되고 방법은 제 이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이거 있고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웬만한 건다쓸수 있으니까 이건 아쉽죠. 이렇게 따로 계속하면 좋은데 이렇게 계속되니까 그렇죠. 다른 필터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필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별 차이가 없고 필터가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필터도 있고 다양해요. 확대하는 필터도 있고 확대해볼까요? 아까 그 필터 중에 이제 한글로 될 건데 아직은 한글로 안돼 있어서 어떤 게 얘기 중인구나. 이줌 크게 그쵸? 크게 확대하는 느낌. 리셋 다시 리셋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시면 되죠. 모자이크 하는 방법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한번 찍어 보네요. 감사합니다.